그 1940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같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남겨두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항공 세계의 역사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항공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 시작은 언제냐? 44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44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였어요. 세계 각국이 모여서 시카고 조약이라는 거를 맺습니다. 1944년에 이 시카고 조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항공 운송, 글로벌 항공 운송의 체계를 만들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아이카오, 국제 민간 항공 기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뮤다 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러한 항공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항공, 역사 시대가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대는 제트기가 만들어지는 50년대 말까지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시대에 이러한 이제 시카고 조약이라든가 이런 체제를 만들게 됐던 건 뭐냐면 일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기술도 발전했던 말씀을 드렸고 비행장도 많아졌어요. 지금 생각하는 멋진 공항은 아닙니다. 근데 비행장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된 거죠. 인프라도 준비가 되고 어떤 기술도 준비가 되고 또 하나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전승국들을 중심으로 어떤 항공 노선 확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 시대에서 뭐이 시대에도 또 많은 이야기겠지만 꼭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 구자유입니다. 구자유? 구자유? 뭐죠? 구자유? 네, 9가지 권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9가지 권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항공 노선을, 그러니까 항공기가 운항함에 있어서 약속입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국가 간의 항공 운송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항공 운송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 꼭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9가지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9가지 자유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외워?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자유는 뭐냐? 1자유는 어떤 A에서 B라는 국가로 갈때 어떤 중간에 있는 국가의 하늘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리입니다. 자, 이 자유는 뭐냐? 마찬가지 상황에서 어떤 여객이나 화물을 싣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보충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착륙이 있을 때 착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여기에서 3자유와 4자유는 커플입니다. 같이 다니겠죠? 어떠한 국가 간의 협정인데 가기만 하고 오는 권한을 막아버린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자유, 4자유는 커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5자유, 6자유입니다. 이 5자유, 6자유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5자유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상대 국가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다른 국가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간이 되고 출발하는 국가가 중간이 되고 상대국, 협정하는 상대국에서 날라와서 여기에서 다른 국가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5자유, 6자유 많이 헷갈리시고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5자유, 6자유를 통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풀 서비스 캐리어들, 허브 앤 스포크 요거의 핵심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7자유, 8자유, 9자유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9자유는 우리나라 항공사가 어디 저기 어느 나라고 해야 되나? 또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막 국내선 수송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자유, 8자유. 8자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해서 상대 국가에서 운영을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처럼 1자유부터 9자유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떠한 항공 네트워크, 어떤 항공 산업의 전략 모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지식을 획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공 세계에서 살아남는 아이템 하나 획득하셨습니다. 레벨을 등급하셨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까지가 이제 어떠한 항공 산업의 항공 세계의 역사 시대가 열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역사 시대가 열렸으면 슬슬 팽창해야죠. 팽창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트기의 개발을 통해서. 1950년대 말에 우리가 통상 제트기의 등장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는데요. 1세대 비행기가 개발이 됩니다. 항공기가 개발이 됩니다. 이 항공기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획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공 운송 산업이 확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지니까. 항공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공기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이 비싸지는 항공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부가 항공사들이 그때는 놀라지 마십시오. 흑자 내는 항공사들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지원했습니다. 왜? 항공기 너무 비싸니까요.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떠한 항공사들의 독과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운영을 해보니까 44년부터 운영을 해보고 새로 기술이 발달되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에 이번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부의 개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산업에 개입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시장에 실패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정부의 외부성, 어려운 말로 외부성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요. 교과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부분은 자연 독점과 그 다음에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할 때,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필요할 때,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할 때, 또는 제공되는 공공재 또는 혼합재라는 부분이 있을 때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큰 그림에서 항공산업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 첫째, 글로벌 운송이죠. 그리고 항공산업이 굉장히 글로벌 운송을 하다 보니까 정부나 항공사, 이용하는 국민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용객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떤 완전 시장에 있어서 가장 독이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안전 문제 때, 물론 여기에 그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 편익 저해, 이것도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냐면 교통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항공은 고정비가 큽니다. 고정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공기가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항공기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움직이고 많이 실어서 날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클래스에 간단하게 맛보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밀도의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네트워크들이 똑같을 때 어떤 한 노선 A국가에서 B국가 갈 때 많이 자주 날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송 밀도의 경제성에 따라서 어떠한 규모가 있는 항공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게 되고요. 이런 시장 지배력 강화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자 편익의 저해 혹은 그 독점적인 운임의 설정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또 하나, 이 공항이라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공항이라는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투자 아주 핵심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공항, 이 공공재로서의 공항, 뭐 다른 이론에서 혼합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공항이 국가 재원으로 기여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어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안전으로 인한 면허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경제실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항공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항공은 군사적 유용성, 어떻게 보면 우리 하늘길을 민간 항공 운송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늘길을 외항사가 다니면 나중에 전쟁 났을 때, 나중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항공 운송산업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 항공 운송산업이 유치 산업, 굉장히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데 글로벌 경쟁이 있는 산업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직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유치 산업이라는 생각들입니다. 또 안전, 이 안전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규제는 굉장히 그 당시에 정부의 규제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규제 체계가 완성되어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는 역사시대가 열렸죠. 그러니까 역사시대가 열려가지고 어떤 항공운송산업이 막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세대에서는 각 국가별로 규제가 완성되어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트기의 시작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세대가 끝나는 연도가 왜 77년인지 말씀 안 드렸죠? 왜 77년이냐? 어떤 규제라는 부분에서 78년에 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CAB. 그 CAB가 사라진 걸 규제가 이제 완화되는 시기라고 봐서 거기를 어떤 시대가 끝나는, 세대가 끝나는 시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항공산업이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변할 때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들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자, 1978년 CAB를 폐지하면서 미국이 항공 규제를 완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경합성 시장 이론이라는 부분입니다. 77년 이래 경합성 시장 이론이 등장하면서 규제를 받지 않았던 항공사들이 성과가 있다라는 걸 제시가 됩니다. 왜 성과가 있었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경합성 시장 이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 과감히 없애라 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CAB가 폐지가 됐고요. 그 요 과정에서 놀라운 거 사우스웨스트 이후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LCC 사업매들의 원조 사우스웨스트 71년에 항공사 문을 열고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항공산업이라는 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조짐이 보였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경합성 시장 이론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경합성 시장 이론. 자, 오늘 맛보기 클래스죠.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새로운 3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합성 시장 이론이란 무엇이냐고 한다면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은 기업은 언제든지 가격 경쟁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거면 경합성 시장 이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이 나 가격 경쟁 할래. 나 열심히 한번 운임도 그 낮추면서 또 비용의 효율화도 시키면서 어떤 경쟁을 할 용의가 있는 거고요.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매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 이럴 때 매물 비용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위칭 코스트. 어떠한 소비자가 A라는 항공사를 타다가 B라는 항공사로 바꿔 탈 때, 그러니까 환승이 아닙니다. A라는 항공사를 이용하다 B라는 항공사를 이용할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합성 시장 이론이 각광을 받습니다. 구자? 유? 뭐죠? 그래서 자 드디어 제 3세대입니다. 제 3세대 78년에 시작을 합니다. 78년에 3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CAB의 문 닫는 거죠. CAB. CAB가 없어지는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3세대 드디어 뭐가 등장하느냐? 허브 앤 스포크 마일리지 등장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경합성 시장 이론에 반하는 거예요. 허브 앤 스포크랑 그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경합성 시장 이론 틀렸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왜? 항공사들이 그 이론보다 앞서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때 78년 이후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수히 많은 항공사들이 미국에 등장합니다. 자, 그 항공사들 어떻게 됐나요? M&A 합쳐지고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특히 어떤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가 컸다라고 얘기하는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규제 완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꼭지는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 경합성 시장 이론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항공사들의 대응, 그 중에서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통해 가지고 풀서비스 캐리어들, FSC들이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리고 비용을 저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허브앤스포크, 또 여기에 대비되는 이쪽인가요? 대비되는
포인트 투 포인트 요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항익남으로 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허브앤스포크, 그래서 이 허브앤스포크를 통해서 수익과 수익 증가 비용정을 동시에 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 허브앤스포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사람들 잡아두는 거예요. 내가 대한항공을 탄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의 손님들 충성도, 로열티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내가 아시아나를 탄다, 아시아나에 대한 로열티를 높여야 되고요. 내가 다른 LCC를 탄다,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때 나왔던 게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 좀 이따 말씀드릴 일드 매니지먼트하고 또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사람들 붙잡아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용, 눈에 보이지 않는 매력도를 늘리는 이 전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떠한 그 규제 완화 이후에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제 완화 이후에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느냐? 뭐 사실 많은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보면, 일단 첫째, 엄청 증가했다 수송량이. 그리고 운임이 낮아졌다. 사실 정기 운임 자체만 보면 정기 운임이라는 게 공시되는 운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할인된 운임이라든가 일드 매니지먼트, 이 일드 매니지먼트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항공 운임은 감소됐다라는 겁니다. 평균 냈을 때.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산 및 합병으로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과점 시장으로 좀 재편되어 갔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 잉여가 이 과정에서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네 가지를 어떤 특징적인 규제 완화 이후에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합성 시장이 실패했던 요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뭐냐? 허브앤스포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마일리지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일드 매니지먼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이 부분 항공 시장에 쉽게 찾아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냐?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항공사들의 경쟁 게임이라는 겁니다. 무슨 어렵게 얘기 들었는데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공사들이 딱 경쟁이 붙어요. 신규 시장에 원래 있던 항공사가 있고 여기 하나가 딱 붙습니다. 그럼 둘의 경쟁의 양상은 엄청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망할 때까지. 또 하나는 싹 봤다가 빨리 빠지는 거고요. 하지만 항공사들의 선택은 일부 노선들, 일부 시장에서는 공존을 택합니다. 자, 그러면 공존을 택하면 내가 전체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이지만 공존하면 5죠. 근데 망하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을 택해서 어떤 과점 시장의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면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경합성 그 시장 요인이 결국에는 틀렸다. 그게 정확히 이제 맞아들어지지 않나. 하지만 성과는 있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일드 매니지먼트, 상세하게 항공을 읽어주는 남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졌을 때 올라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드 매니지먼트는 핵심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사회적 잉여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자 잉여도 포함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한 게 사회적 잉여고, 일드 매니지먼트 이론에서 결론적으로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회적 잉여가 다 소비자 잉여가 되거나 사회적 잉여가 다 생산자의 이익, 생산자의 잉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머리 아프네요.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그림이 있지만 이 그림은 오늘은 항공을 읽어주는 남자한테 토스를 하고요. 어떠한 얘기냐? 돈을 비싸게 항공기를 이용할 사람한테는 비싸게 받고 싸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싸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사는 어떠한 동일한 가격으로 팔 거를 좀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드 매니지먼트 어떻게 가능했냐? 첫째, 아시겠지만 클래스가 다르죠. 같은 이코노미라도 절대 옆에 있는 분한테 가격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예약하고 어떤 조건을 하냐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물론 몇 개의 클래스까지 둘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별로 다르고요. 또 티켓을 오픈하는 시기가 다르고요. 여행사들 통해서 예매할 때 그것하고 다르고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FPP 무엇이냐?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상용 마일리지 제도가 이러한 일드 매니지먼트를 가능하게 했던 숨겨져 있는 팁입니다.